우리나라 황우석 사태나 이런 것 같은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병원을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으로 지금 짓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지. 네가 나쁜 놈이지. 네가 죽일 놈이야. 그런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3년 동안 15조 원의 투자 효과를 얻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특히 의료 분야 대책들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로 가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데요. 박근혜 정부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하겠다고 선언한 중국 싼얼병원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어떻게 이런 업체를 1호로 선정한 것인지부터 의문스러웠습니다. 이 병원의 회장은 사기범으로 구속됐고 모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 이곳이 바로 정부가 국내 1호의 투자 개방형 영리병원으로 유치할 것을 검토 중인 외국 병원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자 금액은 고작 505억 원. 병원의 규모도 48병상으로 지방의 중소병원 수준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병원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이곳에 들어선다는 병원은 중국 싼얼병원. 자이자와라는 중국인이 설립한 중국 싼얼 헬스케어 재단의 자회사입니다. 취재진이 찾아보니 싼얼병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없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이 병원의 계정을 어렵사리 찾았으나 가장 최근 글이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3월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언론에서도 2013년 9월 이후 이 병원에 대한 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뉴스타파는 중국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병원의 모회사인 싼얼 헬스케어 재단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자이자와가 지난해 7월 경제사범으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주식이나 광산을 담보로 중국 은행을 속여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회사는 지금 페이퍼 컴퍼니고 현재 채무만 있고 또 주식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기 대출이 문제가 돼 이 싼얼병원의 최대 주주회사인 싼얼바이오와 광성의 광업투자가 지난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회장하고 뭐 소송을 하거나 이런 상태인 걸로 밝혀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의 지금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황우석 사태나 이런 것 같은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병원을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으로 지금 짓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중국 신문 보도를 통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주도에 생길 예정인 병원은 새로 만드는 법인이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싼얼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없다. 공간을 통해 가지고 뭐 구속됐다는데 구속은 안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따로 법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법인이잖아요. 제주도에 탄생한 법인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총파업 결의까지 하는 등 저항이 거셌지만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오히려 규제 완화를 더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 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해 병원이 영리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했고 호텔형 의료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병원 안에서 운영하게 해줬으며 건강기능식품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은 또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세워 그 수익을 병원이나 학교재단 밖으로 빼돌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더 많은 돈벌이를 하고 그 수익은 철저히 자신들 몫으로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대형 의료법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재벌들이 더 이익이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뭐 환영이고요. 그거 아주 환영하는 입장이고. 의료기기업체라든지 의약업체라든지 뭐 이쪽에서도 많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도 보세요? 그쪽이 제일 신뢰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풀린 각종 투자 사업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데만 하고 싶죠. 그럼 누구든지 원할 겁니다. 근데 많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능력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생각만큼. 결국은 큰 병원들만 가능해요. 큰 병원들. 중소병원이나 개인 의원들한테는 투자 활성화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메디텔? 무슨 부대사? 오히려 중소병원은 덩치가 커지는 대형병원에 환자를 뺏길까 걱정입니다. 환자에게도 혜택보다는 의료비 부담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호텔도 들어올 수가 있고 뭐 헬스센터, 뭐 온천, 헬스장, 그다음에 뭐 백화점, 옷 판매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병원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일단 한번 가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특히 이번 대책엔 기본적 의료비도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봉수 씨는 추락사고로 수술만 4차례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벌써 1년 반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항목이 많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은 훨씬 커져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부담이 크죠. 그지. 내가 봤을 때 그래. 그 비급여 같은 그런 것만 없으면은 안 큰데 그런 게 커요. 가이드도 커요. 커. 아파서 물론 대학병원 가이드도 요즘 문제는 그 파는 방식이 안 되는 거나 똥 마찬가지지. 좀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안 됐지만 없는 사람들은. 김 씨 부부의 소원은 지금의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으로 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복합 리조트 사업입니다. 정부는 전체 투자 15조 원 가운데 8조 원이 넘는 투자를 여기서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정부의 대책은 이미 나온 정책을 반복한 게 대부분이었고 경제 효과도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수준이 아닌지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투자 활성화 과제로 논의할 서비스 산업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 활성화 대책. 핵심은 서비스 산업. 그 가운데 복합 리조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일주일 뒤 취재진은 이번 대책을 총괄했던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을 하고 갔지만 갑자기 인터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아, 안 될 것 같으시다고요? 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활성화 대책 나온 거 관련해서 여쭤볼 거고 다른 쪽으로 한번 이렇게 꼭 필요해요. 예. 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발표까지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주무부처 담당자가
언론을 피하는 이유는 뭘까? 박근혜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복합 리조트 사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온 얘기. 별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영종도 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 리조트 사업은 이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언론은 또다시 복합 리조트 사업 추진이 새로운 사실인 양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4개 복합 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애로사항은 원스톱으로 해소시켜 8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통한 연간 생산 효과가 7조 6천억 원, 고용 효과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연간 7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 국가 예산이 340조니까 제대로만 되면 그야말로 대박, 잭팟입니다. 그러나 이 7조 6천억 원은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싱가포르 사례를 가정해 추산한 수치입니다. 우리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복합 리조트의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엉뚱하게 싱가포르 모델을 동원해 경제 유발 효과를 부풀려 발표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 리조트 사업 연구 용역을 받은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정부의 홍보 내용이 부풀려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사례는 이제 내국인이고 투자 규모가 거기 워낙 크니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랑은 좀 맞추는 거죠. 액수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효과는 좀 줄어들겠죠. 관련 업계 전문가도 정부의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하는데 뭐 보도 자료에는 싱가포르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는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면 된다고 강변합니다. 싱가포르 모델보다 효과는 많이 적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이거는 네,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저기죠. 상식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상식적인데? 그건 디펜딩 온이죠. 저기 외국인이 얼마나 오냐에 따라서. 외국인 전용이라고는 하지만 복합 리조트로 포장된 카지노 사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리포 시저스 등 영종도 복합 리조트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대로 심사 기준을 낮춰졌습니다. 해외 평가사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신용평가를 국내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투자자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등급 상관없이 자금 조달 능력을 감안한다는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건 좀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카지노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환경 규제를 대거 풀어 설악산과 남산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은 전국 경제인 연합 보고서와 판박이고 종합의료 시설에 의원급 병원이 임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정책은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삼성화재와 병원들의 양해각서에 나온 이른바 홈플러스식 병원 입점 시스템과 흡사합니다. 앞으로 법을 손질하면 이런 MOU를 매개로 홈플러스 모델 같은 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도 정당성도 의문시되는 투자 대책을 내놓고 홍보에만 치중하는 정부. 그러나 그 책임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갑자기 투자할 수는 아니죠. 정책은 발표를 해놓고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고 그 의사에 애로를 해소해 주겠다는 거죠.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병원을 갔는데 피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을 가보래요.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백혈병 판정받고 그때 엄청 울었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래요. 인심하고 똑같이 항염에 이수경은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송창호, 김은경, 황민웅 이렇게 세 분은 패하셨습니다. 근데 이긴 쪽에서는 이긴 두 사람은 좋지만은 나머지 세 분들은 세 분도 똑같이 그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 물질에 의해 갖고 이 병에 걸리신 분들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그 입증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님이 2007년 6월에 홀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산재 신청을 한 지 벌써 7년 3개월여가 흘렀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조 목적에 따라 신속한 보상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반하여 원심의 산재 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는 바람에 또다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기업주의 기관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의 이러한 오랜 고통에 대해서 무엇보다 삼성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유해 위험한 업무 환경에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산재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감회가 어떻습니까? 아마 유미가 오늘날 그 이 지구상에는 없지만은 먼 데서 아마 유미가 지금 이 보고 있을 거, 오늘날 지금 이 법원에서 판결나는 부분을 그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제가 그 유미하고 살아서 지게 유미가 걸린 병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걸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끝까지 따지고 캐물어서 원인을 밝힌다고 얘기를 한 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미한테 약속한 거 두 번째로 그 저는 그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고 너무나 많은 그 암 환자들이 이 가족이 해체되고 그 치료하느냐고 고생하느냐고 지금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부와 이 삼성의 그 결단을 촉구합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고참들의 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린 이모 하사가 군의 피해 사실을 알린 지 5년 뒤까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음해를 당한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어제 국방부 앞에서는 10여 개의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하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하사 변호인 측은 군이 취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군법이 아닌 헌법으로 따지겠다면서 행정심판도 제기했습니다. 송원근 PD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헌병수사관의 꿈을 안고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했던 이모 하사. 5년 전 고참들의 폭행과 성추행, 집단 따돌림 등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이 하사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몰려 상상도 못한 2차 피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5년이 지난 뒤에도 다른 부대에 배치된 이 하사의 상급자에게 이 하사를 음해하는 메일을 보냈고, 그 뒤 이 하사는 군수사관 예비과정인 양성수사관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런 내용을 지난 5월에 방송했지만 방송 이후 이 하사는 오히려 군 내부에서 군인 정신을 위반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사정을 하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다시 자기네들이
그 우리 아들이 나왔다고 우리 아들을 징계한다면 내가 나가가지고 할 얘기 하면 되잖아요. 지난 21일 오전 국방부와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10여 개의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사회의 일파만파로 충격을 주면서 비로소 이아사 사건도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뉴스타파를 통해 처음으로 아들의 사연을 공개하고 공군 측과 지난한 싸움을 벌여온 이아사의 아버지도 참석해 그동안 맺혔던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항상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우리 아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시 뭐 복귀시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윤일병 사건, 우리 아들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윤일병이 만약에 안 죽었으면 우리 아들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해놓고도 가해자가 돼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법무실이라든가 헌병대에 끌려가가지고 네가 잘못했지, 네가 나쁜 놈이지, 네가 죽일 놈이야, 책상 꽝꽝 치면서 조사해가지고 다 무혐의 처리해주고 견책으로 내보내는 그런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함께 참석한 이하사의 변호인은 군대의 폐쇄성이 지금의 군 인권 문제를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가 참지 못해 군 인권팀의 사실을 제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사후교육 대신에 비혼적인 수사, 비혼적인 처벌,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왕따와 보복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제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군대 문화를 만들어간 것이 그동안의 구조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하사의 아버지는 6년간 자신의 아들이 겪어온 군 생활의 실체를 밝혀주기를 촉구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이하사가 겪어온 군 생활의 참상에 공감하는 1112명의 온라인 서명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군이라는 거대 조직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특공 군대를 계약하는데 내가 밑거름이 된다면 내가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 근데 우리 아들은 하도 시달리니까 겁나서 전화도 나한테 잘 안 하고 그냥 말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왜? 군대 문에 젖어 있으니까. 자기 주장을 말을 못하는 거야. 또 당할까 봐. 이하사의 아버지와 변호인 측은 이하사를 음해한 양모 상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이하사의 선임 수사관을 비롯한 상급 수사관 5명과 공군 헌병 단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성 수사관 해임의 부당함을 군법이 아닌 헌법으로 따져 묻겠다며 공군을 상대로 지난 21일 행정심판도 제기했습니다. 충직한 군인이 되길 바랐던 이하사는 자살까지 기도했고 헌병 수사관이 되고자 했던 꿈도 날아가 버렸지만 이하사를 괴롭혔던 선임자들이 받은 처분은 경고와 주의가 전부였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 오늘 아침 40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희 아빠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보고를 받았을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목숨 건 단식 끝에 무너져가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찾아온 아버지의 면담 신청을 기름진 얼굴을 한 대변인의 한마디로 거절한 대통령. 오늘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기막힌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광화문의 유민희 아빠 자리는 그의 뜻을 이어가려는 시민들로 속속 메워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국가의 정의구현 수단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권력으로부터 되찾아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싸움. 그 싸움은 이제야 진짜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입니다.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입니다. 많이 안 좋아서요. 지금 누구를 만나거나 취재를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청와대 영풍문인가요? 민원실에 대통령 면담 신청서 제출하러 갔는데 그걸 이제 경찰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몸싸움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두 시간 동안 막혀 있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신청서만 내고 왔었는데 거기 갔다 온 이후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왜 유가족을 그렇게 막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애국인들도 수시로 그냥 애국인보다 우리가 더 국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면담 언제든지 하고 진상조사해서 밝혀야 된다고. 그럼 눈물은 뭐예요 그럼? 더러운 눈물이죠. 더러운 눈물. 저는 직업이 화가인데 화가로서 유민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어제 단식장 갔다가 뭐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유민 아버지 살리자는 마음으로 그려서 왔습니다. 하루 정도 하는 거는 유민이 아빠 가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버지로서 마지막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꺾을 생각은 없는데 그건 정부밖에 해줄 수 없고요. 저희는 정부가 정말 돌아서 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밤새 몸 상태가 나을지 못하고 기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을 번 상태로 잠시 잠을 자는 정도 그리고 계속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말을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로다가 계속 지속되다가 새벽 2시경부터 또 뭐 외관상의 모습을 봤을 적에는 병원으로 수송을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본인 자체가 완강히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그 의료진들이 이제 또 계속 투입을 해서 설득을 한 관계에서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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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